있을 땐 그 무리의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땐 다 보여주지 못했던 이 사람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Tell me, tell me, tell me. 원더걸스에서 죽어도 보내. 2AM에서 빠져나와 자기만의 음악 세계 펼치고 있는 두 분. 이 남녀의 홀로서기에 목격자가 산 증인이 돼 봅시다. 핫펠트 예은 이창민과 함께합니다. 수지 맞은 월요일. 원더걸스의 보컬이었죠. 너무나 익숙한 얼굴 핫펠트 예은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펠트 예은입니다. 예은, 반갑습니다. 예은. 이 시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죠. 사실 2AM 마태형이었던 선배님입니다. 가요강도 선배님 이창민씨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요즘은 진짜 청이 대세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몰랐어요. 그건 다 청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그것도 컬러 이게 뭐라 그러죠? 연청 매칭이라고 하니 연청이랑 네. 블랙을 예, 블랙까지 오, 깜짝 놀랐어요. 머리 색깔 말고는 다 똑같아요. 네. 오늘 저도 좀 청자켓을 입고 나올 것을 제가 빌려드릴까요? 아, 안 맞는데 뭐하러 주시면 뭐예요. 그거를 그냥 스카프처럼 두를 수도 없는 거고. 반갑습니다. 아니 한 분씩 우리 가요강정분들께 좀 인사 좀 다시 부탁드려요. 네. 네. 이수지의 가요광장.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와. 새 앨범 다이내로 돌아온 핫펠트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민 씨. 네, 주말 창민의 가요광장 아직도 창디의 미련을 못 버리고 네. 열심히 가요광장이 불러만 주시면 다시 찾아오는 네, 이창민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아니, 무슨 자리를 깨찬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알 어필 같은 거 그만하세요. 깨알 어필. 네. 송소영님 거기에 맞장구 같이 쳐주셨어요. 주말 책임졌던 창디 네. 오랜만이에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이름 문자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창민 씨 그만합시다. 야, 핫펠트 이쁘다. 오늘 두 분 실화 맞나요? 이거 실화입니까? 위로돼 라고 이소라님이 그쵸 네. 오늘 게스트 빠방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뭐 뒤지지 않는데 네. 야, 두 분은 사실 그 옛 직장 동료시잖아요. 네. 원래도 좀 알고 지내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오랜만에 해보신 건가요, 두 분은?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네.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제 앨범 나오기 전에 네. 예은 씨한테 나온다 이러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예은 씨 앨범이 나왔어요. 야, 네. 그러면 지금 거의 약간 그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 전혀.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뭐 저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아,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네. 기껏 오늘 12일째인가요? 13일째인가요? 오늘 앨범 낸 지가요? 아니요. 솔로라는 앨범 자체를 도전을 해본 지가 네. 예. 네, 이전까지 OST만 있었고요. 기획 음반 OST만 있었고 와. 솔로로 음원을 만들어서 발매한 거는 이제 솔로 가수 12일차 13일차 축하합니다. 완전 파릇파릇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진짜 그 좀 설렘도 있고 기대도 되고 네.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냥 진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본인만의 그 PR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데 네. 네. 오늘 사실은요 저희가 이렇게 그 선남선녀분들이 초대가 되면은 두 분이 약간 소개팅 형식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를 주고 받거든요. 아. 오늘만큼은 그거는 약간 부득이하게 좀 피해야 될 것 네. 같고 네. 오늘 설정은요. 옛 동료를 오랜만에 만났다라는 설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극을 시작할 테니까 두 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새 앨범 PR 뭐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갑니다. 캐슬 레이디 고 하세요. 두 분 안 하세요. 오빠 잘 지냈어?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되게 이뻐졌다. 오빠도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 메모 칭찬 가죠. 잘생겼다는 얘기는 안 하네. 나 솔직해가지고. 오빠 잘 지냈어? 형이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수지 언니 만나러 가는 길인데 또 새 앨범이 나와가지고 내가 또 하펠트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아, 그치 알지. 앨범 들어봤어 오빠? 이제 좀 이따가 부를 거잖아. 아직 안 들어봤어? 들어야지. 너무하네. 이제. 나는 들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와. 근데 왜 핫펠트야? 할 말 없겠다. 왜 핫펠트냐면 내가 핫펠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가 꽤 됐어. 인터넷에 야, 찾아보면 나올 이것도 거야. 이것도 할 말 없겠다. 그러게. 오빠는 왜 생각이 그렇게 많아? 왜 생각이 많은 거야? 지금 핫펠트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너무 많아. 갑자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던졌어. 초록창에 검색하래요. 네, 초록창에 그러니까. 검색해주세요. 이건 뭐 이 정도로 하시죠. 아, 네,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아니 근데 진짜 나만 너무 당했어.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한데 왔어요. 아, 창민 씨, 네. 진짜 마지막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이거 진짜 요즘 그냥 딱 신경을 담은 노래예요? 아니요, 요즘 신경이 아니고요. 네. 뭐 예은이도 알 테고. 네네. 예,
꽤 오래된 제 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원래 생각이 엄청 많아요. 우와, 의외다. 네. 네, 걱정, 생각 엄청 많아서 정말요? 한 오빠가 5, 6년, 네. A형이거든요. 오, 저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진짜 생각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한 5, 6년 전쯤이었나? 네.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네네. 앞뒤로 두세 시간을 빼고 잠자리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앞뒤로 두세 시간은 잠을 못 잘 거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어머. 근데 그러고 잠들어도 한 3시간 반, 4시간 자면 아, 오늘은 좀 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야, 있었어요. 진짜 생각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생각도 사실 뭐 좋은 상상도 있을 거고 네네.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그 미래 암울함 어두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주로 어느 쪽이에요? 오만 생각 다 해요. 진짜로. 좋았다가 정말로 나빴다가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우여곡절 왔다 네, 갔다. 걱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요? 나중에 잘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하고요. 잘 되면 뭘 그러니까, 걱정해. 그냥 누리면 그러니까, 되는 정말로 거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오만 생각까지 다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지금 캐나다에 내 친구들은 뭐하고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 그런 네. 생각들도. 네, 뭐,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좀 좋은 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또 과하면은. 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변인들도 네. 걱정할 것 같아요. 괜찮아. 뭐 잘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괜찮다고 해도 절대 괜찮다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이제 딱 가면 오늘 방송 끝나고 가면 가만히 있어봐 아까 그 멘트가 무슨 멘트였지 아니죠 그때 아, 그 오늘... 말이 무슨 의미였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 가요광장 다음에 내가 잠깐이라도 DJ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쫓겨나시겠네요 우리 위로가 돼요라는 곡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위로가 돼요 이거 어떤 곡인가요 네, 위로가 돼요는요 네.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네. 갓 설레임 있잖아요 그 설레임을 이제 녹여낸 곡인데 네. 이제 제가 그 어떤 상대방과 네네. 나눴던 그 메시지들에서 가사를 다 만들었어요. 오,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하죠. 잠시만요. 네. 사랑의 시작 때 내놨던 누군가와. 아니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굉장히 설레이고 금방. 아이고 세상에. 네.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이렇게 막 연애하기 전에 그 썸 단계 있잖아요. 네. 그것만 평생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땐 진짜 내가 그거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 저희 얘기하고 아니요. 있는데. 자리 좋아 보여가지고. 아니요. 저 자리 편한데. 창민씨 죄송한데 네. 다음에 모실게 잠깐만 창민이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 못 마요 진짜 네. 어떡해 정말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라는 곡이 진짜 그 메시지 주고받은 거를 바탕으로 네. 곡을 얼마나 또 이렇게 설레일지 네.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하필트 ENC의 위로가 돼요라는 곡을 먼저 라이브로 한번 청해 네. 들어보고 우리가 또 듣다 보면 이것도 위로가 될 거예요 아. 창민씨 이런 쓴소리들도 위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이강한 네. 가족분들은요 뭐. 오랜만에 만난 하필트 ENC 또 창민씨에게 어떤 거 물어보고 싶은지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시죠? 스치마즘 월요일입니다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문자번호 샵891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 마이케이 깨톡은 무료입니다 자 하필트 ENC 위로가 돼요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와 라디오 라이브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진정해요 갓 내린 커피처럼 따뜻해요 모든 말에 하나하나 어쩜 그렇게 전부 대답해줘요 왜 자꾸만 웃어줘요 내가 다치지 않게 배려해요 아픈 날 왜 걱정해요 내가 보는 반응 하는 걸까요 혹시 말랑 자도 좋아해요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보통 몇 시쯤 자요 혹시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낸 적 있나요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갖고 싶어져요 그대만을 모르고 싶어요 그댄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웃어줘 그댄 내게 위로가 돼요 Just give me hello Then I'll go 잠들기 전 그날 생각이 났다면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젯밤 잠든
느낌을 따라 떠요. 머뭇거리지 마요. 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노래하고 싶어요. 혹시 말랑 자도 좋아해요. 기운은 가는지 이름은 뭐예요. 보통 몇 시쯤 자요. 혹시 처음 본 사람과 밤을 보낸 적 있나요.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갖고 싶어져요. 그대 마음을 모르고 싶어요. 그대 아니라면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리고 나다 들었죠. But I'm a Gryffindor girl. 용기 낼게요. For you 그저 마저 I'll be your Clementine. 함께 기차 타고 몬탁 빛으로 가요. Just give me yellow yellow. I'll make it mellow jello. 즐거울 거예요. Call it magic. 지금 집 근처에 나올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소고기 사주세요. 커피 한잔 아니면 보리차라도 좋은데. 알고 싶어져요. 그대 모든 걸 baby. 그대 마음 아니라면 있어줘. 그대 내게 듣고 왔습니다. 야, 진짜 너무 이 묘한 그 매력에 이거 막 그 따라하고 싶은 건지 알죠? 네. 말랑자도 좋아해요. 진짜 어디?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말랑자도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혹시 말랑자도 좋아해요? 어? 혹시 말랑자도 좋아해요? 비슷해요. 저는 오 안 해줘요. 네? 저는 왜 오 안 해줘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야, 네. 너무 진짜. 야, 이거 라이브 실화냐, 지유라님. 예은 씨 목소리 녹아요. 저희 감사합니다. 스페인 남부 지방에 네. 그 한 재즈바에서 네.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야, 굉장히 네, 좋은 정확한 비유도. 네. 스페인 너무... 가보셨어요? 아니 뭐 저 유럽 거는 동남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국도 못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봐서 여쭤봤어요. 오늘 장 씨랑은 어떤 코드로 얘기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그래서 난 물어보려고 가봤어요. 아 좋다, 막 좋다고 물어보려고. 네. 김효연님이 하필트 씨 가사 중에 네. Just Give Me Yellow에서 Yellow 무슨 뜻이에요?라고. 아, 이 노래가 사실 원래 원제가 Yellow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친구랑 상담을 하다가. 네. 아 이제 제가 막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건 좀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담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친구가 아 그럼 아 but it's still yellow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레드는 아니라는 거죠. 빨간 불은 아니고 그렇다고 초록 불도 아닌데 it's still yellow 그렇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노란 불이지 않냐. 야.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걸 소재로 좀 나한테 그냥 옐로우만 주면은 내가 직진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그분이 황리 네 아니요. 뭐 어떻게 아니요. 맞춰줘야 되죠 이거? 이거 혹시 아, 누구신가 해서. 네. 와 이거 진짜 이 모든 대화들에 사실 좀 감이 네, 막 네. 생길 것 같아요. 네. 옐로우 야 진짜 와 너는 그냥 옐로우면 난 내가 바로 직진할게라는. 네. 아 너무 좋네. 근데 저는 진짜 무엇보다도 가사 속에 소고기 사주세요. 소고기 자두 커피 보리차 먹을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소고기 네. 소고기 사주세요. 그러면서 또 약간 그분을 추측하게 가만히 있어. 막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있고 집까지 간대니까 지방 사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추측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 네. 비 오는 날에 또 특히에 더 막 설렘이 네. 뿜뿜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봤고요. 네. 창미 씨. 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혜용님이 네. 질문해 주신 네. 결혼 안 해요? 창미 씨라고. 갑자기요? 질문, 예. 요거. 데뷔 이제 솔로 데뷔 13일 됐는데 네네. 갑자기 지금 결혼 발표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어, 뭐
있긴 있군요. 네? 어허, 가만히 있어보자. 잘 걸렸다. 결혼 발표하려면 이성 친구가 있다는 뜻인데. 근데 신곡이 결혼해줘요라는데 이건 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정확한 목적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아. 왜, 지금 해주시면 왜 이거를 안 돼요? 네? 지금은, 아, 그럼 4부에서 할까요? 네. 아니, 제가 이 곡을 쓴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아, 그러면 좀 지금 듣고 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기 전에 말씀을 드릴까요?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 사실 제가 결혼식 장에 많이 이렇게 초대를 받아요. 네. 축가를 부르러 초대를 받는데 네. 가면 부를 노래가 없어요. 아, 축가. 네. 다 막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를 결혼식장에서 뭐 밥만 잘 먹더라 불러드리기도 좀 그렇고 사실 저희 예전에 그 매니저 실장 형님 결혼하실 때는 진짜 결혼식장에서 죽어도 못 보내 불러드렸어요. 어머나, 아유, 너무 했다. 마지막에 김신규 못 보내 뭐 이러고 정말로 불러드렸었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뭔가 아~ 좀 달콤한 노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그 에디킴 씨 이쁘다니까를 네. 불러드리는데 그걸 제가 작곡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앞에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아~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를. 그러네요, 그러네. 네. 요거 그러면 행사 뛰기 위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노림수라고. 결혼식이 무슨 행사야? 결혼식은 아, 초대를 돈 받았을 안 받고 때. 돈 안 받고 간다고요? 노림수네요. 행사 뛰기 위한 결혼해줘요 듣고요. 우리는 또 4부에서 두 분 모시고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지의 가요광장 수지맞은 월요일 주인공 오늘 2AM 온무 출신 이창민 씨 원더걸스 출신 핫팔티 예은 씨 두 분입니다. 창민 씨 네. 와 노래 진짜 좋아 결혼해줘요. 네. 야 이, 눈에 아이크림 발라줄게 이거 이건 네. 진짜 이건 진짜 소소한 부분인 거잖아요.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가사 쓰는 거. 그러니까. 네, 작사 작곡 우선 제가 다 하기는 했는데요. 네. 가사 쓸 때 중간에 막 그렇게 하나씩 귀에 탁 걸리는 가사 썼을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아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당신 눈가에 주름이 늘면 아이크림을 발라줄 거야가 그쵸 포인트입니다. 뭔가 거기에 그 여성분들이 딱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당했다 여성 심리를 네. 당했다 이건 진짜 맞아요. 와닿는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나 사랑해주겠다라는 맞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길 때까지 아까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뭐 그런 네. 가사도 있던데 정확하신가요? 아니 뭐 손은 씻어야 되니까 그건 본인 자유인데 내가 묻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요 그 너는 계속 너는 나의 연인이야 넌 리틀 걸 네. 그게 나와가지고 아니 혹시 나이가 들어서 네 흰머리가 나도 you're the only my little gir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넌 나의 소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 소녀예요. 저는 혹시 리틀 걸 빅 걸 뭐 이런 생각 아, 네. 아, 본인은 아닌가 보구나 아, 생각하셨군요. 나는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 생각을 아니에요. 했었어요. 소녀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살찐 소녀들도 있잖아요. 네. 에헤이. 사진 소녀도 있잖아요. 하면서 다음, 또 한 단문 번씩...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예은 씨. 네. 그 이 곡 말고 네. 우리 위로가 되요 말고 제목이 시거? 네. 야, 이거 제목 사실 좀 센데. 네, 이건 좀 어떤 세죠. 곡이에요? 어, 이제 이번에 제 앨범의 이제 주제 자체가 사랑인데 네. 그러니까 너가 주제거든요. 네네. 상대방. 그래서 위로가 되요 같은 경우는 설렘이 담겨 있다면 네. 시가 같은 경우는 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오는 비참함, 좀 공허함 그런 거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나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 담배 같은 존재인 거죠. 그냥 좀 외롭거나 심심할 때 시간이 남을 때 한 번씩 어머나, 세상에 너무 그냥 태우는 그런 담배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이제 소재로 쓰여진 곡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태우고 나서 없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걸 꺼내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네. 연인을 찾게 되고 하면 네. 그리고 버려지고 아유, 이런 세상에. 아유, 아니 시간은 비싼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시가라는 게 꼭 그 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가까지 담배까지 이제, 그냥 포함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가 같은 사람 네. 요거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생각한 시가 같은 사람 그 진짜 한 번에 손으로 끝내는 그런 네 조금 좀 마음으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욕구 본능에 충실한 네, 본능에 사람 본능에 충실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진짜 네. 그 마음을 담는 사랑을 했을 때가 진정한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요라는 네. 곡을 만나지 않나 싶은데요. 살찐 소녀 크크크크라고 배용수님이 갑자기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창민 씨 멘트 많이 또 재밌어하시네요. 자 우리 창민 씨 네. 결혼해줘요라는 곡은 또 이렇게 들어봤고요. 네네. 전곡으로 들어봤고 네. 퀸비
제목이 요거는 여왕벌인가요? 퀸비는. 네. 퀸비 여왕벌입니다. 요거는 어떤 스타일의 곡인가요? 이거는 사실 원래 제가 대학교 때부터 네. 저는 약간 블루스 재즈한 노래들 이런 것들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펑키한 오. 곡들부터.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연습했었던 즐겨 듣던 노래랑 가장 가까운 장르고요. 아.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여왕벌, 나는 꿀벌. 그래서 당신을 항상 동경하고 사랑하는 네. 주변에서 항상 이렇게 맴돌다가 지켜줘야 네. 되는 거고 그렇죠. 널 위해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 일을 그렇죠. 할게 뭐 이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너랑 하루 종일 아무 말 대잔치뿐인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약간 어머나 세상에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둘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세상에나 근데 거의 지금 창민 씨 노래 가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순종적이면서도 이렇게 본인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네.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이에요 연애할 때 원래 소설 쓰시는 작가분들이 소설처럼 살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속지 말아야 된다 네, 작가분들은 네, 제가 자기 오빠는 인생을 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실제로. 잘 모르지만 네. 좋아하면 그 사람만 보기는 해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그럼요 그럼요 야, 요 곡도 진짜 좀 퀸비도 굉장히 좀 멋진 노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새 노래를 맛보기로 함께 들어봤는데 예은씨 네. 예은씨는 사실 어떤 노래가 가장 좋은가요? 이번 노래들 중에서 사실은 더 좀 여자분들만 공감하실 수 있고 좀 그 딥한 거는 좀 시가가 딥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뭔가 한참 빠져 있었던 네. 곡이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어를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좀 들으면 기쁜 좀 행복해지고 좀 설레지니까 그러면은 약간 요 곡 듣다가 아 분위기 저는 살짝 하고 싶다 할 때 시가로 네. 밤에는 좀 요걸로 네, 마무리를 네. 해주고 아침에 네. 일어나서는 위로가 되어로 네. 창민 씨는 네. 어떤가요? 어떤 곡이 가장? 저는 개인적인 애정이 가는 곡은 퀸비 퀸비. 네. 아, 그럼. 아,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한데, 저는 솔직하게 좀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애 안 하고, 네. 네. 선 봐가지고 바로 한 방에 갈 겁니다. 선 봐서 왜죠? 한 방에 갈 거예요. 왜죠? 왜죠? 네? 왜죠? 왜죠? 왜 선 봐서? 아,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아. 나한테 맞지가 않아. 나이가 시행착오 몇 번 더 하면 마흔이 넘어가. 상처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한 방에 갈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많아 보여요. 선을 통해서. 나 오늘 또 이러고 나서 집에서 잠 한숨도 못 잤네.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면 창민 씨 타이틀곡을 또 라이브로 한번 청해 들어봐야겠죠. 생각이 너무 많아.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우! 자, 아까 예은 씨가. 네. 뒷짐지고 이러고 부르는 게 되게 귀여 보였거든요. 아, 따라 하시려고요? 잠시만. 뒷짐지인데 박자 타는 게 네. 그 조선시대를 방불. 앞뒤로 탈까요? 가볼게요. 네, 네, 생각이 너무 많아. 나 어릴 적엔 걱정이 없었어 항상 귀염둥이 사랑만 받아왔네 원하면 다 해 주던 부모님의 귀한 자식 행복한 아이 이젠 모두 지난 얘기 어느새 난 우리 집 가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사람들의 시선 작은 기대 내게 너무 벅찬 생각이 너무 많아 또 잠이 오질 않아 난 벌써 몇 시간째 눈 감은 채 잠 못 이루네 혹시 실수한 건 없을까 걱정해 내일 일을 밤새워 고민해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해서 울고 싶은 날이라도 웃고 있는 그런 난 연예인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사람들의 시선 작은 기대 내겐 너무
이제 난 어른이 돼버렸나 봐. 누군가 난 도닥여줬으면 해. 다 괜찮다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자꾸 밤을 새고 고민해도 바뀌지 않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 멈추는 법을 몰라서 자다 깨고 나면 몇 시간째 천장만 보네. 생각이 너무 많아. 언제쯤 편안해질까. 생각 너무 많아. 너무 많아. Yeah. 벌써 몇 시간째 너무 많아.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노래하실 때 분위기 전환이 어떻게 이렇게 확확 되는지. 야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존경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역시 너무 멋지시네요 노래하실 때. 네. 그런데요 이렇게 서서 노래를 하시는데요 이쪽 네. 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사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네. 저한테 약간 충고하듯이 생각이 너무 많아라고. 아니 뭐 투샷이 잡힌데 너무 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생각이 너무 많아. 그 들었는데요 생각보단 말이 너무 많네요라고 더성옥님이 네. 올려주셨고요. 한준희님 잘한다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듣고. 요즘에 네. 이게 뭐 미세먼지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목이요. 네 저는 또 이게 뭐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밖에 나가서 뛰고 싶은데 네네. 마스크를 아, 해도 맞아 맞아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아까 좀 아 오늘 목이 왜 이러지 하신 거 치고 너무 라이브를 잘해주셨어요. 목이 더 좀 얼마나 잘할까요? 어우 세상에. 아, 세상에 본인이 세상에. 말씀만 안 하셨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 좋을까요? 싶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확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가 또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은 안 되니까 어려운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기는 분에게는 끝곡을 선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노래도 뭐 괜찮거든요.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세 가지 하는 건데요 네. 5초 안에 빠르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뭐 먼저 뭐 엑서사이즈 자, 창민부터 네. 아, 저부터 가나요? 수지의 매력은? 가요광장이 잘 어울린다 가볍지 않다 가볍나? 죄송합니다. 괜히 뭐 아주 부자질 뻔하게 제가 땡을 내리쳤습니다. 네. 아니 이게 너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연습 게임이었고요. 네. 본 게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부터 가나요? 네. 창민 씨부터 갈까요? 네. 자 창민 씨부터. 예은 씨 매력은? 이쁘고 노래 잘하고 곡 잘 쓰고. 자 예은 씨 창민 씨의 매력은? 잘생겼다. 야, 넌 진짜 너무 건성이다. 아, 이런 혼나요? 경고. 아니에요. 알겠어요. 김미 옐로우. 근데, 아니, 근데 순발력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인정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뭐 엑서사이즈를 하고 또? 대본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그게 이제 공정하니까 네. 미리 대본 보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신 질문대로 제가 한번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민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질문 갑니다. 창민에게 가요광장이란? 고약.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자 갑니다 예은씨. 네. 최준식님 즐겨 부르는 트로트는? 어머나 세 개 아니야? 아 세 개를 되는 거야? 네. 아 하나씩 나눠야지. 아 그런 거구나. 하나씩 나눠야지. 잠시만 가요광장 다시 물어봐. 잠시만 진행은 제가 할게요. 바로 가지. 여러분 제가 할게요. 자 애증 자 갑니다. 봄빛님 자 창민씨 갑니다. 네 결혼할 때 축가로 듣고 싶은 노래. 결혼해줘요. 세 개 하는 거잖아요. 아, 세 개. 아니 이분들 잠시만 이분들 왜 이게 이해력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방송으로 했는데. 그러니까는 질문 드리면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더 내려주세요, 작가님. 네. 갑니다. 자, 창미 씨 가요, 창미 씨. 아, 또 저요? 비 오는 날 생각나는 거? 빈대떡 짬뽕 오뎅탕 어묵탕. 잘했어요. 네. 자, 예. 이은 씨
김은선님, 우울할 때 기분 업 시키기 위한 나만의 방법. 반신욕,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오, 뭐야? 어, 뭐야? 어, 둘 다 너무 잘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인정.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생각을 해내지? 와, 진짜. 자, 창미 씨 갑니다. 네. 요즘 제일 감사한 일. 제일 감사한 솔로 앨범 나온 것, 여기 있는 것.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어, 진짜 어렵다. 요즘 제일 감사한 시민나. 감사한 미세먼지 이럴 순 없잖아요. 자, 갑니다. 예, 갑니다. 김아람님, 요즘 즐겨 듣는 다른 가수의 곡은 뭐가 있을까요? 어, 효연의 소버, 휘인의 이지, 그리고 망했어. 망했대. 생각 너무 많아. 하나만은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네. 자, 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두 분을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야, 순발력 최고라고 일단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요. 자, 김아연님, 오늘 하루 먹을 예정 음식 장민 씨. 콩국수, 감자탕, 탕수육. 오, 잘하시네요. 저 자, 여기 앞에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집이 유명한 집. 엄청난 먹어야 집이지. 됩니다. 자, 이현 씨 갑니다. 말랑자두 말고 좋아하는 과일 뭐가 있어요? 지유라님이 포도, 사과, 레몬. 이거 진짜 못 가를 것 같아요. 아, 요즘 가장 감사한 일 뭐예요? 수지요? 네. 얼굴 예뻐지는 거랑 살 빠지는 거랑 가요광장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하고 세 개 먼저 되시는 분한테 요거 네. 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갑니다. 자, 갑니다. 과연 어떤? 자, 요거 좋네요. 자,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이성 가수. 폴킴 장민! 폴킴 장민! 아. 잠깐, 창민님 나왔습니다. 창민님, 자, 세 분 다시 되세요. 정확하게. 세 분이 아니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세 분 됐죠? 세 분이죠. 네, 세 분 박예은 하펠트. 박예은 하펠트 이수지. 뭐예요? 박예은 하펠트. 아니, 저는. 자, 하세요. 저는 원더걸스 그 분이 좋아요. 폴킴 창민 박원. 축하드립니다. 벨트 축하드립니다. 폴킴 박원 오빠. 창민. 네. 역시 가요광장 애증이었어. 창민님은 이수지가 웬 말이에요? 이수지가. 뭐라도 같이 하시겠죠.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요광장을 같이 하고 싶어. 꼭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콜라보잖아요. 우리 하펠트의 시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여기 마이크 두 개 설치 안 돼요? 시가 질려주세요. 그만 내려주세요, 마이크. 네, 하펠트 씨가 듣고 왔습니다. 네. 강준성님이 와, 음색 퀸 너무 멋져요. 야, 진짜 사실 아까는 우리가 위로가 되어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또 노래 들으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음원이 네. 시가를 이제 음원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네. 심의 때 들어갔던 지금 가이드 버전, 그러니까 네, 튠이 안 된 버전의 음원이 나와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라이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이게 보컬이 이제 믹싱이 안 된 상태의 음원이 나와서 전 좀 당황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음원 사이트에서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곡을. 저는 하필트 씨 라이브 하는 줄 알고 더 좋아했는데. 이걸 또 아쉬워하다니. 아, 정말 다시 깜짝 놀랐네요. 너란 여자 욕심이 많네요. 1980님이 제일 빨라요. 다운받았습니다. 유료라고. 감사합니다. 바로 또 이렇게 문제가 들어왔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마지막 곡 선곡을 위해서 한 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일단 재치랑 순발력 장착하시고요. 또 가요? 또 가. 아니, 화이팅, 또 화이팅. 가? 왜냐하면은 다른 게임 없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수지 맞으면 어려워. 오늘 청취자분들 선물 다 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 이제 질문을 마저 좀 드릴게요. 네. 제일 친한 연예인 친구 누구? 하나, 둘, 셋. 현아, 소희, 선미. 씨 친구 한 사람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인맥 관리를. 우리 멤버 애들 있구나. 아니 잠깐만. 우리 멤버 애들만 돼도 세 명인데. 아니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 명 할 동안 한 분을 못 됐어. 아니 제가 네. 연예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 뭐 일반인 친구라도 되죠. 그러게, 그럴 걸 그랬나. 알았어. 그럼 진짜 죄송한데 일반인 친구 포함 세 명 갑시다. 시작. 김한도. 아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기 외국 사람 돼도 돼요? 외국 사람 돼. 알았어. 그러면은 물어도 왜 세계로 뻗어 나가서 외국, 자 외국 사람 포함. 알았어. 우주 사람 아니어도 돼. 자 갑니다. 사람 아니어도 돼요? 아 사람 아니어도 돼. 알았어. 자 나랑 제일 친한 세 명. 한초, 발코, 두이. 김한도, 타투, 이창복. 진짜 진짜 뭐 탔어? 네, 타투오라고 네, 일본 친구인데. 네, 김한. 김한도는 예 거기 진짜 친구분. 예, 진짜 예, 사람이에요. 진짜 살고 계신 분들 맞죠? 아 그럼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친구인데.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저희 집 개. 아이고. 예. 이창복이라고. 창복 씨. 네. 아 창복현.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만 하나 하고 3652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 뉴욕 니스. 네? 일본 중국 홍콩. 죄송한데 발음을 얼버무리셔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아, 더 펠트 1씨 어디 어디 한번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뉴욕이랑요. 네. 니스, 프랑스의 니스랑요. 아, 텍사스. 야. 와. 뉴욕, 프랑스도. 난... 네, 장미씨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저는 나무에 바른 니스밖에 모르는데. 그래요. 여행 가셔가지고 새 친구 많이 사귀고 오셨으면 바람도 있고요. 네. 예은 씨, 네. 단연 압도적으로 승을 했습니다. 네. 욕심이 네, 많네요, 제가. 야, 뉴욕 친구들, 뭐 프랑스 친구들 같이 박수를 쳐주고 계시네요. 장미 씨, 끝으로 네. 우리 네. 이번 앨범 PR 좀 부탁해주세요. 아, 네. 아, 자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유. 첫 솔로 네. 음원이 나왔습니다. 네, 앨범이 나와서 더 브라이트 스카이라고 앨범 이름도 제 이름이고요. 제 이름이 네, 밝은 네. 창자의 하늘 민자라서 네. 제 이름 걸고 나온 음악이니만큼 네. 많이 들어주시고 네. 네 아마 거기 보면 창민이가 평소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그 가사에 다 녹아 있으니까요. 네, 네 1, 2, 3번 트랙. 정말 타이틀 같이 다 쓴 곡입니다. 와, 많이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창민 씨 네.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올 것 같은 앨범 네.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만나보도록 하고 하필트 이현 씨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가강분들께 또 좀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처음 라이브도 하고 또 이렇게 수지 언니랑 창민 오빠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제 새 앨범 다인의 위로가 되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창민 씨 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오늘 아, 그러니까요.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가요 감정 오면 생각이 많아져요. 하펠트의 나란 책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 끝 인사로 여러분 오늘도 수치 맞으세요. 네. 저를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화난 거 아니죠? 아니,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 엄마가 나 나온지 모를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도 수치 맞으세요. 같이 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치 맞으세요.